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자주 바뀌면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등록기준과 취득기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법을 개정한 목적은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렇다 보니까 법 개정일 전후로 세제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그 기준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기준인 건지가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주요 법 개정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날짜들은 실제 개정된 법이 시행된 날짜입니다. 각 날짜별로 세제혜택 여부를 가르는 그 기준이 2018년 4월 1일, 자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고요. 그리고 2018년 9월 13일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임대주택 취득 기준이고요. 2019년 2월 12일은 임대주택 취득 기준이고, 또 여기는 임대차 계약 기준도 있네요. 이제 이때 크게 두 가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기준이고, 2019년 12월 17일 역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기준, 2020년 7월 10일 이때 이제 일부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됐죠. 이때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2020년 8월 12일 이때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인데 여기에는 임대주택 취득 기준도 같이 있네요. 이제 또 역시 두 가지 큰 혜택 때문에 그렇고요. 2020년 8월 18일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각 날짜별로 조금 더 주의할 것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1일입니다.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죠. 이때 뭐가 바뀌었었냐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단기 임대든 준공공 임대든 다 혜택을 줬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로는 8년짜리 준공공 임대를 등록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 4년짜리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고,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제 이때가 9.13 대책이 발표가 될 때입니다. 이때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기준이네요. 자, 이때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었는데, 첫 번째는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면, 물론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 임대가 아니라. 그러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합산이 되고 중과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든 70%든 8년 50%, 10년 70%죠. 이거 타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 두 가지 혜택에서 금액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 날짜 전까지는 이 두 가지 혜택은 금액 기준 없이 면적 기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 날짜 이후로는 금액 기준까지 들어간 거예요. 금액 기준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강화된 요건과 축소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전 규정 받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많은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이게 임대주택 취득 기준이니까 이 날짜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되겠죠? 만약 첫 번째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해가지고 혜택 받는 거, 자, 이거를 정전 규정대로 받으려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은 권리 포함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예, 취득하거나 아니면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그러면 정전 규정대로 혜택을 주겠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장독공 50-70%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제 정전 규정이니까 금액 기준 없이 면적 기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것만 충족하면 혜택 받는 거 이건 마찬가지예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정전 규정대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기준이니까 법 바뀌기 전에 취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피스텔은 예외입니다. 이게 원래는 오피스텔도 이렇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혜택을 줬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조금 바꿨죠. 기재부에서 어떤 해석이냐면 주택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상태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나중에 잔금 치르고 나서 주거로 쓸 건지 아니면 업무 시설로 쓸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 정말로 그 오피스텔이 계약 상태가 아닌 잔금 치르고 입주해서 실제로 주택으로 쓴다면 그때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전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작년 한 말쯤에 조세심판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그 당사자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를 일반 임대사업자한테 다 해주는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 기재부 해석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오피스텔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12일입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 기준 그리고 임대주택 취득 기준이네요. 두 가지 큰 혜택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바뀐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50%, 10년 70% 그리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 두 가지 외에 나머지 기타 세제 혜택 요건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 날짜 전까지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실제로 세제 혜택 부분에서 임대료 5% 이상 올리지 마라 이게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민특법에 임대사업자 자체는 5% 지켜야 되지만 세제 혜택에서 이 5%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세제 혜택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갱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이건 임대차 계약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게 평생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임대주택 취득 기준이에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규정이 아니라 정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첫 번째 이 임대료 5% 증액 제한 자 이거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법 개정 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예외입니다. 설사 임대료 5%를 초과했더라도 혜택은 받는 거죠. 하지만 2019년 2월 10일 이후에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게 평생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이때는 조금 복잡해요. 그 당시 법이 개정될 때 부칙에 나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설명드리면 2019년 2월 10일 그 당시 요 날짜 당시에 살고 있는 주택이거나 아니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때 권리 포함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부칙만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실제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2배 이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2번, 또 어떤 경우는 3번도 가능한 경우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아마 지금 링크 올라갈 거예요. 거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이해 되실 거고, 여기서도 오피스텔은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계약 당시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쓸지 아니면 업무용 쓸지 모르니까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나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해야 그때 주택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오피스텔은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조금 주의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이번에는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네요. 이때는 뭐가 바뀌었었냐면, 최초 임대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최초 임대료가 뭐냐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야 되잖아요. 이5%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최초 기준점, 언제부터 5%인 거냐, 이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 임대료가. 근데 이게 바뀌기 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첫 임대차 계약, 그게 이제 기준이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5%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당시에 만약 이미 그 집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그게 최초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더 많이 못 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건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종전 규정 적용인 거죠. 다만 이때에도 주의하실 거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지만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추가로 어떤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러면 바뀐 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23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임대주택을 다 종전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뭔가를 새로 사가지고, 예, 그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그때는 바뀐 대로, 그 집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2019년 12월 17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12·16 대책이 나올 때인데요.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고, 그러면서 사업자 등 신청 기준이네요. 이때는 뭐가 바뀌었었냐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의 상생임대와 같은 혜택인데요. 어떤 세대가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4년짜리든 8년짜리든, 자, 그러면 설사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고 할 때,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를 인정받아가지고,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을 이 날짜 기준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러면 이거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 거잖아요. 예, 그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예, 계속해서 2년 거주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폐지가 안 됐다면 2년 거주가 아니고 2년 거주 인정받으니까 그냥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인데, 혜택이 없어지면서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 규정대로 2년 거주하지 않고 2년 거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니까 당연히 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 주택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4년짜리든 8년짜리든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일반 민간임대든 상관없습니다. 등록만 하면 물론 이제 세무서 사업자 등록 같이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언제 팔든 나중에 팔 때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 인정 받아가지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생임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등록이 된 날짜가 아니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든 아니면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이든 신청일자 기준입니다. 등록 날짜 기준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이때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고 그러면서 사업자 등 신청 기준이네요. 이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때 이제 단기 민간임대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죠?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네, 폐지가 되는 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단기 민간임대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로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려면, 즉 종전규정 적용받으려면, 그렇죠, 법 개정 전에 등록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단기 민간임대를 등록했거나 아니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죠, 이걸 등록했거나 아니면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변경 신고한 것, 이것만 인정이 되는 거고 이 날짜 이후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주의하실 게 이게 2020년 7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됐고 7월 11일 이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법이 2020년 8월 18일 날 그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요 사이에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근데 그건 세제혜택 받지 못해요. 예,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미 7월 10일 이후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관련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되게 좀 웃긴 현상이죠. 예, 항상 모든 것들은 법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데 먼저 시행이 되고 나중에 법 바꾼 거니까 좀 일종의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임대사업자는 신청 기준입니다. 예, 이 날짜 전에 신청만 하면 돼요. 이번에는 2020년 8월 12일입니다.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면서 임대주택 취득 기준이네요. 이제 두 가지 세제혜택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뭐가 바뀌었었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취득세하고 자산세 감면받을 때 금액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이 전까지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먼저 이 취득세 감면을 먼저 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부터 적용입니다. 물론 최저 분양이겠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주택 취득 기준이고요. 자산세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세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러면 그 금액 기준이 어떻게 추가된 거냐. 취득세 감면에서는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혜택을 주는 거고 자산세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시가표준액, 이제 이게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일 때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이때도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이때는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날짜 전까지는 8년이었죠. 근데 이게 8년이 10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비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이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도 10년입니다.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것 참고하시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임대 의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5년입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 만약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때 등록했다 그러면 8년이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10년입니다. 이렇게 5년, 8년, 10년 각각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제 혜택 알아봤는데요. 임대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